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이 한 개 들고 왔습니다. 오이는 아주 쉽게 잘 무쳐 드시겠지만 또 이게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오이 한 개고요. 자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어슷하게 이렇게 써는 거 있죠. 우리 보통 집에서 해 드시는 그런 정도로 썰겠습니다. 여기다가 양념하면서 바로 무치려고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고요. 자, 진간장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식초도 한 스푼 넣고요. 자, 고소금 약간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찐 것도 반 스푼 넣고요. 참기름도 반 스푼 넣겠습니다. 참기름 미리 넣어도 지금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바로 무칠 거니까. 그리고 통깨는 마지막에 뿌리고요. 설탕 반 스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요. 오이만 넣어서 이제 무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수저 두 개 같은 걸로요. 이렇게 섞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드시면은 요게 지금 딱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두시면 물이 생겨요. 물이 생기면 싱거워지겠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감안해서 양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드실 분은 지금 이대로 있죠. 여기다가 통깨 조금 뿌리고요. 자, 통깨 조금 뿌리고요. 이렇게 담아 드시면 돼요. 샐러드처럼. 다 져가지고요. 조금만 올려주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오이 무침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